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테인버그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UR22C 네. 기본 스펙과 디자인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로직에 연결을 네. 해서 실제로 사운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 시연곡은 뭐죠? 네, 아재 노래죠. 아재. 아재 노래. 네,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고. 알면 아재. 알면 아재고. 알면 아재. 몰라도 뭐 크게 상관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하게 될 노래는 바로 미스터2의 네, 하얀 겨울입니다. 이 하얀 겨울이 1993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맞네요. 지금 저희 버즈비 보시는 분들 안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때. 네. 그 지금 연령대가, 아니 사실 생각해보면은 93년생이면 이미 나이가 꽤 돼. 93년생이면 스물 이제 아홉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갑자기 슬프네. 여덟인가? 뭐 하여튼 나이가 많아. 이게 봅시다. 이게 93년도 노래고. 그러네, 맞네요. 이게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1살 때 나왔어. 그 몇월 달에 나온지. 혹시 10월. 10월. 93년 10월. 아, 역시 맞네요. 이게 제가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아까도 이제 저희 찍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얀 가을 듣고 싶었는데 이제 형들이 이제 그 함부로 갔다. 하얀 겨울을 듣자. 그래서 미스터 2 LP 틀었는데 이게 하여가가 6월 21일 날 나왔어요. 6월 21일 날 나왔고 이제 하얀 겨울이 좀 더 뒤에 나왔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딱 들으면은 진짜로 그 겨울 느낌이 그죠. 앞에 그 벨 소리가 그 튜블라벨 소리잖아요. 그게 딱 들으면 겨울이야. 너무 잘 만들어. 사실 맞아요. 우리나라 그 이 대중 어떻게 보면은 뭐 아재 노래고 옛날 고정곡 같긴 한데 그래도 정말 이 크리스마스나 겨울 분위기를 정말 잘 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얼마 전에 놀면 뭐하니에서 국민 겨울송으로 이걸 또 선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더더욱이나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겨울 되면은 아직까지도 라디오에서도 엄청 많이 틀어주고요. 아 근데 놀면 뭐하니에 나왔어요? 네, 놀면 뭐하니에. 네, 지금 미스터2 분들 다들 뭐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태지 아이들도 눌렀던 미스터2의 하얀 그러니까 겨울. 눌렀다니까. 아, 눌렀었어. 네,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임팩트가 강했던 노래. 오늘 미스터2의 하얀 겨울 시연곡으로 같이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지대 분들은 뭐 하시나. 녹색지대도 한번 하자.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에 또 듀오, 전설의 듀오잖아요. 또 미스터2 이제 녹색지대. 그렇습니다. 드럼 치실 준비 됐나요? 짠. 네. 드릴게요. 네. 잘 친다. 네, 적당히 잘 됐겠죠. 네. 땅. 오, EP로 갈까? 땅. 앞에는 이렇게 칠게요. 네.
베이스 가시죠. 네. 네, 베이스 녹음해 볼게요. 중간에 틀린 거 그냥 갈까요? 지금 그냥 갈라 그랬지. 아니야, 아니야. 자를 거야. 아, 잘라서. 네. 이거의 이제 백미는 그 백미가 뭐죠? 그거죠. 나를 조금 기다려줘 나를 이따 네, 끊어주는 그거죠. 그거 그렇습니다. 그때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그거 처음 나를, 들었어요 나를. 네, 리드 보컬 녹음해볼게요. 네.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을 못 내릴 때까지. 네, 사운드 모니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죄송해요. 네. 앞에 잘라놨네요. 네.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볼게요. 네.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네? 무난한 그냥 지난 그쵸? 시간에 들었던 그 감성 그대로 그 이 그러니까 요 정도의 가격에서 그냥 요 정도의 조합과 요 정도의 이런 장비들로 이제 구성되는 사운드예요. 그래서 뭐 되게 뭐 대단하다고 특별할 건 없고요. 없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레코딩 타임 리뷰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아 정말 예전에 비하면 이 엔트리급들도 확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이 스테인버그 그리고 이제 큐베이스 유저시면은 이제 뭐 엔트리급에서 뭐 다른 이제 회사 제품들도 있지만 뭔가 약간 좀 같은 장비로 구색을 맞추는 그렇습니다.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선택인 것 같네요. 네,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우리 네. 기타와 보컬만 드라이 네. 사운드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와 보컬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을 넌 내릴 때까지 뭐 딱 뭐 막 공간감이 막 넓거나 막 그 어떤 마이크의 포텐을 쫙쫙 뽑아준다거나 이런 느낌은 당연히 없는데 충분히 들을 만한 퀄리티 그렇죠. 드라이 소스로 들어도 그 지난 시간에 이제 UR242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둘 다 아주 무난하고 가성비가 좋은 퀄리티의 그런 사운드를 메이킹하는데 손색이 맞아요. 없다 이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작업하는데 충분합니다 여러분. 네, 이거 충분합니다. 가지고 뭐 데모 같은 거 다 만드실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 가지고 데모 만들었는데 사운드 퀄리티 떨어져서 될 데모가 안 되고 이러지 절대 않아요. 절대 없어요. 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엔트리급 모델 UR22C 보셨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이제
요 그 라인업들을 넘나들면서 네. 그냥 기본 UR 라인, 뭐 URC 라인, 아까 봤었던 좀 특수 스펙 라인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스테인버그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계속해서 빈칸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또 스테인버그 제품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